더 이상 써볼 이유가 없네요. 그냥 선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상대가 저랑 게임을 안 하려고 합니다. 쿠폰 비용 없습니다. 무조건 900원 대나 대나든 싸꺼.com 무조건 여기야. 지금 두 분이 앞에 더 있어가지고 사단이야기님 별풍선 777개 르르르르 땡큐. 원래 방립 스케줄로 강화 스케줄 준비했는데 이렇게 된 거 배우님이 다 하시. 강화요 형님? 7카 도전 2개인데 두 개 다 터트릴 것 같긴 해요. 7카 도전 두 개요? 제가 또 7카는 좀 자신이 없긴 해요 형님. 예. 저 지금 가능하신가요? 지금 가능하죠 가능하죠. 일단 이 형님 팀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. 이번에 네덜란드로 후챔스 아약스로 나오시죠? 네덜란드 돼 있고 여기 아약스 돼 있고 기깔 나는데 오늘은 네덜란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클라이베르트 7카 강화가 간절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베르마르스 먼저 가야지. 자, 페릭시 1복 좋구요. 스테켈렌부터 좀 터뜨려주면서 요거는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. 1, 3, 5. 1, 3, 5가 나오면 난 진짜 베스트 같은데 1, 3, 5 3 요거까지 보내주고 오케이 왔다. 그 다음에 이제 아이콘 오는 거예요. 원래 강화라는 건 말이죠 델롱델이거든요. 그래서 오베르마르스 바로 딱딱딱딱딱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누르는 척 페이크 주고 다시 돌아가.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갑니다. 우리 고트 형님이 감싸주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넥슨을 속여주는 거예요. 오베르마르스 제발 바로 치카가 한 번에 버스! 다시 돌아와서 가야 돼요. 한 번 더 메시 형님이 감싸줘. 제발 클라이베르트 제발 치카 한 번만요. 와 이미 붙었다 이사단 이야기님 별풍선 2000개 느르르르르 땡큐. 2층 방배우 클라스. 와 주인님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. 이사단 이야기님 별풍선 1000개 느르르르르 땡큐. 궁금한데 저거 한번 써봐 주시면 안 돼요? 아우 그럼요 바로 한번 시원하게 가봐야죠. 이거 서버에 있긴 한가요 여러분들? 아유 오빠가 이걸 붙여버렸지 뭐야. 이게 서단계도 3년이면은 10년을 뭐라 그랬죠? 서단계도 뭐 마스터계가 될 수 있죠. 강용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여러분들 클라이베르트 7카를 제가 강화로 붙였는데 요거 스탯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. 속과 빨간 맛의 꼴결에다가 슈퍼워 중거리 위치 선정 유일한 클라이베르트 양발잡이죠. 막 헤더도 뭐 기가 막히고 밸런스에다가 그냥 볼컨 드리블에다가 그냥 점프까지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. 이거는 뭐 당장 바로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.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올지. 이 정도면 솔직히 호날두 컷 아닌가? 클라이베르트 사선 쳐주면서 겁나 빠르죠? 사선 슉슉슉 클라이베르트 콜라위베르트 아니 이게 아이콘 7칸가? 퍼터 도둑내 이놈! 오늘 그냥 수갑 단단히 채워볼란께. 야 이거 상대 바로 꼬랑지 내려버리는데요?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 클라이가 체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. 근데 이게 7카 돼서 볼컨이랑 드리블이 올라가니까 체감이 괜찮네. 이런 식으로 와 결정력 미쳤다. 와 근데 이거 결정력 미쳤다 여러분들. 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와 근데 베르캄포 체감 미쳤다. 야 베르캄포 쓰다가 이제 클라위 잡으니까 체감이 좀 베르캄포는 거의 그냥 마시멜로우인데요? 개 말랑거리네 이거. 하지만 클라위 결정력. 야 아니 상대들이 그냥 다 나가. 아니 게임 좀 합시다 게임 좀. 침투 클라위는 이 침투가 좋아. 마무리 와 아 제발 나가지 좀 마. 아 왜 자꾸 나가는 거예요. 나가지 마세요. 안 되겠다
더 이상 써볼 이유가 없네요. 그냥 선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상대가 저랑 게임을 안 하려고 합니다. 자, 일단 이렇게 아이콘 클라우드 칠카 제가 직접 붙인 칠카를 또 이렇게 써봤고요. 솔직히 결정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. 확실히 타겟터 중에 양발인 메리트도 있고 속가도 빨라가지고 전혀 침투에 좀 뒤처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랄까요. 그리고 이분이 제가 봤을 때 그 아이콘 푸티 칠카랑 그 다음에 행님 뭐죠? 하나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아 오베르마르스까지 하나를 더 모아서, 아 오케이, 과연 아이콘 금카가 또 붙을지 그런 많은 기대도 부탁드리고요. 또 뿌잼스에 나와서 이 아약스 클라이베르트가 활약하는 모습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